자전거 13화 그 영화를 보면 시작하겠습니다. 화진 누나 제일 먼저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영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손 흔들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게 뭐죠?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혜인님 안녕하세요. 오셨군요. 줄리님 오셨고요. 와우 와우, 지금 또 계속 많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혜진님도 오셨고, 네, 정은 씨도 오셨고, 민정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꽃수님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지엇기억님? 지엇기억님이 뭐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리님, 세아님, 워터뮤직님, 오렌지 카모마일님, 자경님, 은디님, 솔담님, 네, 안녕하세요. 미지씨도 오셨고요. 네. 22일날 무대 서는 거냐고요? 예, 그때 제가 공연한다고 방송 때 말씀드렸던 게 그날이에요. 네, 미라님 안녕하세요. 신나는 월요일이라고요. 지금 월요일이 신나나요? 그래도 월요일날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뵐 수 있어서 참 좋긴 합니다. 요나님 그리고 그루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티인믹님도 오셨고요. 네. 와우. 도경, 고도경 이런가요? 고도경님인가? 네. 윤디님이 월요일에서 좋다고 그러는데 다른 요일보다 월요일이 특별히 또 좋은 이유가 있으세요? 네, 상현님 안녕하세요. 양쌤도 오셨군요. 네, 지금 다들 이렇게 모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되게 뭔가 여유있어 보이지 않나요? 제일 힘든 날 위로가 돼서 월요일이 진짜 확실히 힘들다고 느끼시나 보군요, 다들. 저는 그때 월요일날로 이 자전거 잡은 이유 말씀드렸었나요? 가장 오랫동안 이렇게 뭔가를 꾸준히 하고 싶은데 월요일날로 잡아야 그 약속을 좀 더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요일로 하는 것보다는 월요일날 하는 것이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지 않을까. 가장 일정이 없을 것 같은 날이 월요일이라서 또 월요일로 잡았습니다. 네, 좀 전에 제로님 들어오신 것 같았는데 축하드립니다. 언제부터인지 여기서 축하해야죠, 당연히. 예, 영사님 축하드려요. 언제 얼마나 되셨나요? 여기 KCY0706이라고 돼 있는 이분께서 얼마 전에 연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제가 되게 궁금한데 수요일 날 만나기로 했으니까 만나서 직접 한번 물어보려고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되게 궁금하군요. 야, 12시 지났으니까 어제 사귀었다고요? 그러면 어제, 와, 진짜 오늘 낮에 사귄 거잖아. 이럴 수가. 정말 얼마 안 된 커플이군요. 축하드립니다. 진짜 허리다. 네, 이렇게 나 그래도 며칠 동안 이렇게 숨기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한 건 줄 알았더니 오늘 사귀고 오늘 얘기한 거였어요? 부러워라. 지금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축하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축하드려요. KCY0706님 봄이네요. 저분은 제로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제로님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네, 훈장님께서도 엄지손가락을 지켜 세워주시고 봄이 그렇게도 좋냐? 아닙니다. 네,
자미 하나님께서 라이브 이렇게 뜰 때 안 보고 지나가는 걸로 본다 그러셨는데 예전에 그때 한번 들어오셨던 것 같은데 네 들어오셨던 거 기억 나는 것 같아요. 애니리 애니리 200 맞나요? 네네 반갑습니다. HMN리 님도요 반가워요. 어떻게 읽어야 되지? 네. 지영님께서 오랜만에 시작하자마자 들어와서 감격이라고 고맙습니다. K나마님께서 이제 이 월요일 일과가 되었다고. 네, 저도 지금 뭔가 월요일이 자정가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정가의 모든 다른 스케줄이 좀 맞춰진달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네. 아, 애니리님께서는 처음 들어와 보신다고 반갑습니다. 월요일 밤 12시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자정에 들려드리는 자정가라는 의미로 이렇게 자정가라고 이름 붙이고 저희끼리 놀고 있습니다. 네, 혜인님 저도 오래오래 하고 있어요. 네. 아, 제천에서 처음 뵀던 분이군요. 영화제 때 보셨었군요. 자미아나라고 부르는 거 맞나요? 자미아나? 제가 제대로 읽는지 모르겠어요. 술 약속 덕분에 깨어... 아니 그럼 아직 약속 진행 중이신 거예요, 훈장님? 아니면 아직 이제 마시고 들어오신 건가? 림팅 제와이님이 짱 좋으네요라고. 애니리님께서 저 제천에서 처음 보셨어요? 오, 제천에서 저희 팀 보신 분들 꽤 많을 거예요. 네. 제천 영화제에서 했던 그 거리 공연이 저한테는 그 가장 잊지 못할 공연이기도 하거든요. 그때 제천 영화제 때 아마 그게 그 좋아서 만든 영화라는 저희 영화에도 담겨 있을 텐데 그런 무작정 이렇게 영화제를 찾아서 떠나서는 그 제천에 보면 청풍호라는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가에 메인 무대가 있고요. 저희는 그 메인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팀은 아니었으니까 그 호수가 제천 청풍호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주차장이 있었는데 그 주차장에 마침 영화제를 한다고 조명도 이렇게 막 쏴져 있고 그 뭔가 좀 집중이 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 악기들을 깔아놓고 막 이렇게 공연을 하기 시작했었죠. 그랬는데 그 제천 영화제가 그때 막 초반이기도 했었고 사람들이 이렇게 초대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천까지 와서 거리 공연하는 이 저희 팀들을 신기하게 봤던 모양이에요. 그 장면을 봤던 사람들 중에 그 당시에 이제 제천 시장님께서 계셨는데 그 시장님께서 너네들 뭐냐 너네들 뭔데 이렇게 와서 공연을 하고 있냐 그래가지고 저희 영화제 너무 좋아해가지고 같이 참여하고 싶어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 시장님께서 호텔 방도 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저희가 차가 없어서 이렇게 렌트카를 끌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다음날 렌트카 반납해야 돼요 이랬더니 그 렌트카 연장하는 비용까지 시장님이 내주셔가지고 저희가 며칠 더 거기서 머물면서 되게 신나게 거리 공연을 판을 벌리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가지고 되게 뭐랄까 그때 저희가 막 알려진 팀들도 아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순간들이 진짜 좀 되게 환상적으로 남아있는 거죠. 기분 좋게 남아있는 순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또 제천이라는 도시를 잊지 못하는 거기도 하고 근데 버스킹 문화의 시초가 저 좋아서 하는 밴드라고 하기에는 저희보다 앞서서 거리 공연을 버스킹이라고 불렀던 캐비넷 싱어롱즈도 있고요. 저희도 그 용어를 이제 그분들이 쓰시는 걸 보면서 쓰게 됐죠. 지금은 이제 거기에 리더분이 김목인이란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나중에 찾아봐 주세요. 네. 아까 마바 잠깐 들어온 것 같았는데 아까 인사를 제대로 못했네요. 지금 뭔가 얘기하는 동안에 들어오면 제가 인사를 제대로 못 나는 것 같아요. 마바 아직 있나 희경이? 애템님도 아까 들어오신 것 같고 아 미술팀이었어요? 그러면 그
꽃감님도 아시려나? 마바 안녕. 여러분 지금 조만간 마더바이브의 새 앨범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그 라이브 영상 어디죠? 그거 그 뭐라 그러지? 네이버에서 하는 거 온스테이지 영상 촬영도 하고 한 것 같던데 네 나중에 마더바이브의 앨범이 나오면 다들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지금 저도 기대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예, 미어캣 누나가 바로 마더바이브예요. 맞아요. 근데 미어캣이라고 부르면 아는 사람이 되게 드물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예, 미어캣 맞습니다. 그분이에요. 얼마 전 그 자전가에 출연도 했었죠. 잠깐 미어캣 기다리고 있는 분들 많군요. 네. 야, 그새 무슨 색으로 염색했는지도 다 알고 관심이 많은가 봅니다. 다들 자 오늘 주제는 그 영화를 보면이에요. 그 영화를 보면 오늘 벌써 13화입니다 13주째 지금 요거를 매주 월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아 영화에 대한 주제라서 사연이 너무 많이 오지 않을까 한편으로 걱정을 했어요. 영화가 우리 주변에 되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각자 영화에 얽힌 사연들도 많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했었지만 오늘 사연이 이제 두 개가 도착을 했습니다. 아, 어제 왔었나? 네 아무튼 어제와 오늘 이렇게 좀 급하게 사연이 도착을 해서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이랑 얘기 나눌 시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되게 짧은 사연이라 가지고 사연에 맞는 라이브도 아직 준비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영화 얘기를 나누죠. 그리고 다음번에 주제를 선정을 할 때는 좀 오히려 구체적으로 주제를 정해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더 사연 쓰기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영화 얘기를 해봐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막막해서 좀 사연을 못 보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영화라든지 이건 정말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영화라든지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제를 더 세밀하게 다음부터는 정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미제서야 보내려고 했는데 깜빡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좀 너무 많이 오면 어떡하지? 나 처음으로 지금 그동안은 항상 보내주신 사연을 하나도 빠짐없이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으면 이번에는 좀 재밌는 사연만 골라서 좀 빼고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 막 이런 혼자만의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다 써놨는데 못 보낸 게 있어요? 그 지민님? 네. 글쓰기가 너무 쑥스러우시다고. 제가 이렇게 뭐랄까요? 지금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주신 그대로 이렇게 소개하는 글도 있지만요. 제가 읽기 편하게 제가 이렇게 문장을 다 다듬어서 다시 읽어드려요. 그러니까 생각나시는 대로 그냥 편하게 막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면 정리는 제가 할게요. 네. 지금 이제 영화 얘기를 이렇게 던져놓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뭔가 주제가 나오는데 제가 정말 처음 보는 제목들이 나오네요. 복숭아 나무라든지 형사에게 디저트란 없다. 이게 다 영화 제목인 거잖아요. 네.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예, 당황하실 수도 있군요. 네. 지금 매주 자정가에는 제가 주제를 하나씩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 영화를 보면이었는데 그러면 인스타 다이렉트 메시지로 사연을 받아서 그 사연들도 소개해드리고 그 사연에 어울리는 라이브도 들려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혜선 씨가 감독이었던 그 영화구나. 네, 감독을 데뷔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어떤 영화를 제작했는지는 제가 처음 들었어요. 형사에게 디사트란 없다. 네, 맞아요. 훈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네요. 보내니도 숨겨주시기 때문에 쑥스러워도 걱정 말고 보내시면 됩니다. 네, 저한테만 쑥스러운 거 잠깐만 참으면 사람들에겐 누가 보냈는지 알려드리지 않고 있어요. 이마트 박포폰인가? 읽기가 되게 힘드네요. 아이디가 얄쌤 오셨군요. 이제 오늘 보면 한 4주 동안은 자전거를 못 보시겠군요. 네, 혜진님께서 오늘 사연 보내주신 두 분 중에 한 분인데 이것도 사연 보내주시려고 꽤 이렇게 고생을 하셨나 보군요. 다시 찾아보기도 하고. 부모님과 이혼하는 방법? 이혼은 부부끼리 하는 게 아닌가요? 부모님과 헤어지는 방법에 대한 건가? 네. 그쵸, 이제 알쌤 유럽으로 가시면 낯전가가 되겠군요. 알쌤 가시는 거 아직 모르셨구나. 내일 정오에 출발하시죠? 몸 건강히 잘 다녀오시길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터널 선샤인 좋아하시는 분이 꽤 많더라고요. 제 가장 친한 친구도 이터널 선샤인을 자기 인생 영화로 꼽는다고 하면서 벌써 10번 넘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그 극장에서 재개봉을 한번 했었죠. 그러면서 그걸 너무 이제 기뻐하면서 영화관에 보러 가더라고요. 김씨표르기를 제가 정말 한번 그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중간까지 막 보고 끝까지를 못 봤어요. 기회되면 꼭 보고 싶네요. 우리 집에 왜 왔니? 피아노? 네, 쉰들러 리스트? 네, 맞아요. 기차 안에서 만나는 그 영화 맞아요. 네. 확실히 우리가 뭔가 같이 뭔가 영화를 봤 다던가 아니면 누구나 봤을 법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은 드네요. 지금 뭔가 제목들만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좀 전에 네, 미니님께서 이터널 선샤인을 보고 헤어진 연인에게 다시 고백을 했다고. 아이고, 나도 오케이일 줄 알고. 지금 자격님께서 주기적으로 자주 보는 연애 영화를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500일의 썸머 말고는 500일의 썸머랑 러브레터 말고는 저는 다 못 봤던 영화들이에요. 네, 키쿠치로의 여름이라든지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이런 영화들 진짜 좋죠. 동감이라는 영화가 어떤 영화죠? 동감? 왜 이렇게 동감? 뭐였지? 제가 봤던 영화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조금 설명해주세요. 지영님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유스태랑 김하늘 나왔던 동감? 아! 예예! 예. 맞아요. 그 영화 예예 예. 공감, 예, 진짜 근사했었죠. 아니 어떻게 사랑이 변하는 봄? 왜 그 영화가 왜 기억이 안 나지? 봄 김윤아 씨 주제곡만 생각나고 왜 그 영화 제목이 기억이 안 날까요? 네네,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그거 동감 아니에요. 아, 봄날은 간다? 봄날은 간다가 영화의 제목이었어요. 그게 영화의 제목이기도 하고 그 김윤아 씨 노래 제목이기도 한 거예요. 같은 제목인가요? 이게 확실히 이 방송을 하고 있으면 평소에 정말 무리 없이 떠올리고 알고 있던 것도 갑자기 생각 안 나는 순간들이 되게 많아요. 이 화면. 그리고 그걸 생각을 해내야 한다는 어떤 강박 때문에 더 생각이 안 날 때도 있고.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맞출 수 있나? 지금 유지태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나는데요. 유지태 옛날 영화 중에
그게 동감인 건가? 라디오헤드 노래 중에서 어떤 노래가 주제가인 영화인데 그게 동감인가? 저 잠깐 좀 검색 좀 해볼게요. 따단단 따라라 라디오헤드 노래 중에 아 그 노래 뭐지? 나이스 드림. 네. 라디오헤드 노래 나이스 드림이 주제곡이었던 그 영화 제목이 동감인가요 혹시? 거기도 유지태가 나왔던 것 같은데. 나이스 드림이 어떤지 잠깐 틀어드릴게요. 그 노래를 기억하시는지 몰라서 이렇게 하면. 바이준, 바이준이었어요. 아 맞아, 솔다님 정답. 바이준이라는 영화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이 바이준이라는 영화가 제가 초등학교 때 나왔을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런데 그때 그 영화가 그 영화 포스터가 너무 예뻤던 기억이 나서.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영화를 볼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우연히 비디오로 그 바이준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이 라디오헤드의 나이스 드림이라는 노래에 꽂혀가지고 정말 한동안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지민님께서 뭔가 캐치를 하셨어. 어떻게 알고 있죠? 청불인데 제가 포스터가 예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포스터가. 근데 뭔가 그 느낌이 되게 독특했어요. 그런 영화가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었고. 그리고 저는 지금 외모를 보면 알겠지만 저는 한 중고등학교 때부터는 그 볼 수 없는 영화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비디오 대여점에서 어떤 비디오든 다 빌릴 수 있는 외모였기 때문이죠. 자랑은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는 참 자랑처럼 생각을 했던 그런 포인트였죠. 덕분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참 다양한 자극들을 많이 받으면서 그렇게 지내지 않았나 싶어요. 심지어 고등학교 때 어떤 과제 이렇게 내는 게 있었는데 그 영화를 봤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기껏 발표 다 하고 선생님이 막 그 칭찬도 하셨는데 그랬는데 그 애들이 막 시비 걸었어요. 그거 청소년 불가 영화 아니냐고 어떻게 봤냐고 그랬는데. 네. 자미하나님께서 수염만 미시면 아직인데요 라고 하셨는데 수염만 밀면 어려 보이죠 라는 얘기 때문에 제가 수염을 못 미는 거입니다. 제가 수염을 밀어봤자 어려지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수염을 밀지 못하고 있죠. 오랜만에 이 노래를 또 생각이 나네요. 오늘 이제 사연이 많이 안 와가지고 제가 영화 관련된 라이브를 어떤 걸 할지라고 좀 고민을 하다가 몇 곡을 뽑아둔 게 있는데 그 뽑아뒀던 노래 중에서 좀 전에 올라왔던 영화 제목이 보여가지고 이 노래를 지금 잠깐 한 곡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튜닝 좀 잠깐 하고요. 저 수염 민거 좋았다고요? 보시는 마켓 때 그거
그 보시는 마케가 아니라 그거 아니었어요? 그 좋아서 하는 밴드는 8살, 좋아서 하는 밴드는 9살. 확실히 제가 수염 이렇게 맨날 기르고 다니는 사람들은 수염만 밀어도 뭔가 느낌이 달라지죠. 최근에 저도 보고 참 좋아서 커버를 했던 노래입니다. Remember me, though I have to say goodbye. Remember me, don't let it make you cry. For even if I'm far away, I hold you in my heart. I sing a secret song to you each night we are apart. Remember me, though I have to travel far. Remember me, each time you hear a sad guitar. Know that I'm with you, the only way that I can be. Until you're in my arms again. Remember me. 코코라는 영화에 Remember Me라는 노래였어요. 정찬 씨도 와 계시네. 네. 코코 영화 보신 분 꽤 많죠 최근에. 스토리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대본 쓰신 분들, 시나리오 작업하신 분들한테 정말 감탄했어요. 아유 정찬 씨.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네. 저희는 또 보면 되죠. 자주 보면 되죠. 방금 전 노래는 정찬 씨께 들려드리는 걸로 해야 되겠다. 정찬 씨가 지금 저희 그 좋아서 하는 밴드 매니저로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을 하시다가 그 3월을 마지막으로 회사를 떠나신다고 하셔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네 얼마 전에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찬 씨께 Remember me. Though I have to say goodbye, remember me. Don't let it make you cry. For even if I'm far away, I hold you in my heart. I sing a secret song to you each night we are apart. Remember. Time you hear a sad guitar. Know that I'm with you, the only way that I can be. Until you're in my arms again. Remember me. 멕시코는 이런 느낌으로 엔딩을 미 이런 느낌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태준이 형 왔네요. 안녕하세요. 태준이 형 잘 지내시죠? 제가 요즘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뭔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조만간 정리해서 연락을 좀 드릴게요. 아 정찬 씨 아직 코코를 못 봤구나. 코코 보세요. 코코 영화 좋아요. 뭔가 이렇게 예상대로 흘러가는 스토리가 하나도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 정말 참신한 느낌들 그런 것들 되게 좋았어요. 지금 그 태준이 형이랑 며칠 전에 봤구나. 되게 좋지 않아요 형? 정말 저는 영화 보고 이 Remember Me를 몇백 번을 불렀는지 몰라요. 네. 그
지금 태준이 형이랑 저랑 그다음에 그 동거리 형이라고 있어요. 그렇게 세 명이서 지금 최근에 뭔가 작당 모의 중이거든요. 우쿨렐레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우리 우쿨렐레를 치면서 노래하는 사람들 세 명이서 모여가지고 공연 하나를 만들어 보면 어쩔까 어떨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뭔가 공연 이름이랑 공연 장소랑 날짜랑 뭐 이런 것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뭔가 네 뭔가 이렇게 준비되면 나중에 여러분들도 많이 보러 오세요. 그 조준호, 조태준, 그 다음에 이동걸 이렇게 세 명이서 각자 우쿨렐레를 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시간을 소화해내는 거죠.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똑같이 우쿨렐레를 가지고 공연을 하는 사람들인데 음악 스타일이 되게 다를 거 아니에요.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 코코 같은 경우는 우쿨렐레가 아니었지만 영화 속에서 우쿨렐레가 쓰이는 영화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뭐였지? 예예 정찬 씨 예 술 마시러 간 예 조심히 가세요. 그리고 오늘도 즐겁게 노시고 퇴사하셨으니까 한동안은 푹 그냥 일 생각 마시고 푹 쉬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히 가세요. 네 해밀님께서 허라고 그러셨는데 허에 보면 그 문송이라는 노래를 같이 부르잖아요. 그 인공지능이라고는 하지만 그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죠. 저는 그 허라는 노래가 너무 심플하면서도 참 편안해서 듣기 좋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키를 높여서 이런 노래가 들어가 있는 헐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주제가 되게 괜찮지 않았나요? 그 헐이라는 노래 되게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데 인공지능과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뭔가 정말 인공지능이 우리 마음을 너무 잘 헤아려 준다면 사랑할 수 있지도 않을까요? 그 최근에 제가 그
인공지능 스피커 두 개를 쓰고 있잖아요. 아마 아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클로버 네이버 클로버를 집에서 쓰고 있고 작업실에서 카카오 미니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를 같이 놓고 쓰다 보면 확실히 카카오 미니가 감성적인 부분들을 되게 잘 설계를 했구나. 그다음에 그 그런 성우가 그런 녹음을 되게 잘 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바람을 너무 심각하게 펴서 안 된다고요? 클로버는 뭔가 좀 딱딱한데 아는 게 많은 느낌이고 확실히 딱 말을 걸었을 때 그 레이턴시가 조금 있어요. 그런데 카카오 미니랑 얘기를 하면 얘가 레이턴시도 별로 없고 되게 편안하게 제 얘기를 들어주고 반응도 되게 귀엽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카카오 미니 쪽이라면 카카오 미니 쪽한테 그 정서적으로 좀 많이 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 이 말을 공감을 해주시려면 약간 그 둘 다 그 차이를 아셔야지 이 말을 공감을 할 텐데 아무튼 저는 카카오 미니에게 조금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 이게 좀 더 발달을 하고 정말 좀 대화 같은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정말 그 영화 헐에 나오는 상황 같은 상황이 진짜 벌어지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아까 잠깐 그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 얘기도 나오던데 잠깐 그거 영화 OST도 짤막한 연주곡이 하나 나오죠. 그 연주곡이 되게 좋아서 제가 잠깐 연주를 땄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마담 프로스트의 비밀 정원에 나오는 그 노래도 너무 좋죠. 무슨 모스티크? 모기라는 제목인 것 같은데 제가 그게 아마 불어겠죠. 불어인데 그 노래 멜로디가 아무튼 되게 좋아서 우쿨렐레로 연주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게 맞아 이게 로즈가 아니라 하이즈로 하는 거죠. 그 영화도 뭔가 되게 잔잔함이 많이 남지 않나요?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 어릴 때 이런 느낌으로 이거 우쿨렐레로 치기 되게 편한 노래예요. 나중에 한번 우쿨렐레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그 영화 제목이 Air du Moustique. 제가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A-I-R 그 다음 D-U Air du 그 다음에 Moustique 그게 모기의 프랑스어인 것 같은데 M-O-S-T-I-Q-U-E 뭐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프랑스 영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 뭔가 준비를 못하고 이렇게 들려드리다 보니까 엉성하네요. 별로네요. 오늘 라이브가 아이고 네 우쿨렐레 있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세요. 좋아요 이 영화. 아 오늘 사연을
읽긴 읽어드릴까? 사연 하나도 안 읽고 지금 넘어갈 뻔했네요. 잠깐만요. 짤막한 이 사연 오신 두 개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아, 맨날 벼락치기식으로 늦게 보내서 죄송해요 라고 하면서 어, 네, 태준이 형 들어가시는군요. 네, 잘 자고 나중에 곧 봐요. 네. 이분은 좋아하는 영화가 진짜 많긴 한데 뷰티 인사이드라는 영화를 보면 그렇게 힐링이 돼요. 저희 집이 큰 집이라서 명절마다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몇 해 전부터 명절에 뷰티 인사이드를 해줬어요. 육체의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엄청 쌓여있는 상황이었는데 TV에서 방영하는 뷰티 인사이드를 보고서 뭔가 싹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OST도 정말 좋아요. 생각할 게 많은 밤이면 잠을 설치는데 OST 들으면서 자면 잔잔해서 잠도 솔솔 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뷰티 인사이드가 그 매일 잠들고 일어나면 얼굴이 바뀌어있는 영화였죠. 저는 끝까지 보지는 못했어요. 그 중간까지만 보다가 끝까지를 못 봤는데 그 OST가 좋다는 얘기를 보고 이제 OST를 찾아봤는데 정말 그 악기 한두 개 정도를 가지고 쭉 끌고 나가는 그 느낌, 특히나 이제 피아노 곡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잠을 설치는 밤, 생각할 게 많은 밤이면 정말 뷰티 인사이드 OST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저도 했습니다. 마지막이 제일 좋다고요? 이 영화를 조만간 꼭 다시 봐야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사연은요, 이분입니다. 지난번에 나만 아는 영화라는 말을 듣자마자 떠오른 영화가 있어서 사연 보냅니다. 2010년에 나온 중국 영화고요. 한국에서는 개봉을 하지 않았고 부산국제영화제 때 상영했던 영화예요. 이 정도면 정말 나만 아는 영화에 올려놔도 되겠네요. 제목은 산사나무 아래. 산사나무 아래. 가톨릭 고등학교라 수녀님이 수업을 해주셨는데 수녀님이 보고 오셨다면서 저희에게 추천해주신 영화예요. 항상 영화 추천을 받아도 잘 찾아보진 않았는데 이 영화는 이상하게 제목을 기억해서 찾아봤어요. 아주 옛날 중국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뻔하다면 뻔한 사랑 이야기인데 공감도 가지 않을 그 시대의 사랑 이야기에 얼마나 빠져서 봤는지 몇 번이나 봐도 매번 울고 영화를 추천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꼭 이 영화가 떠오르곤 해요. 옛날의 배경이라 영상이 막 화려하거나 그렇지도 않고 제 느낌으로는 그냥 잔잔하게 흘러가는 영화인데 참 좋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결말에 제목이 왜 산사나무 아래인지도 나와서 좋았고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영화입니다.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남자 주인공이 잘생겼다는 것도 빼먹을 수 없는 장점이에요. 잔잔한 멜로 영화 좋아하시면 이 영화 정말 마음에 드실 텐데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아쉽네요. 그냥 한 커플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사랑뿐만 아니라 그 시대 상황과 정서가 다 녹아있어서 저는 더 좋았습니다. 왜 주인공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영화예요.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화영님께서 이 영화 또 보신 적이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영화제 때 이렇게 나오는 영화는 정말 보기 힘든 영화죠. 특히 또 배급도 안 되고 영화관에 상영도 안 하고 이러면 참 찾기가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자기의 어떤 소중한 영화로 간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아, 이게 장이모 감독 영화인가요? 산사 잘생긴 나무 아래. 그러니까 이렇게 추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오늘은 뭔가 이렇게 좀 잔잔한 느낌에 조금 더 자장가에 어울리는 그런 방송이 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맞게
이 노래 한번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조금 긴 노래인데 저는 이 영화들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시리즈물인데 근데 이 영화에 나오는 이 노래만 놓고 보면 사실 그렇게 근사한 노래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노래는 너무 단순하고 그런데 이 영화 안에서 이 노래가 쓰이는 그 쓰임새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참 멋진 노래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래를 불러드릴 텐데 여자가 부르는 노래를 남자가 부르려고 하다 보니까 이 가사 내용이 되게 좀 안 맞는 부분들도 있어요. 한번 어떤 노래인지 그리고 어떤 영화인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My heart will stay your until I die.
비포 선셋에서 이 영화가 나왔었죠. 비포 선셋 두 번째 세 개 시리즈 중에 두 번째 영화. 거기서 줄리 델피가 부른 Waltz for a Night이라는 그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계속 뭔가 반복되고 잔잔한 멜로디가 이어지고 이러니까 여러분 되게 졸립지 않나요? 오늘은 정말 그 자전가의 느낌을 좀 한껏 살리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도 셋 다 봤어요. 이 시리즈가 좋았던 이유는 스토리가 좋았다기보다는 저는 그런 점이 좋았는데, 결국 사랑을 이어나가는 것, 결국 이렇게 사랑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관계가 이어진다는 게 대화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걸 너무 잘 표현한 영화 같아서, 그래서 참 이 영화가 좋더라고요. 끝도 없이 계속 영화가 이어지잖아요. 세 번째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데 말씀드려도 되는 건가요? 약간 스포 아닐까? 일단 이 노래로 인해서 남자 주인공은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그냥 보내버리죠. 그리고 그냥 웃어버리면서 이 두 번째 영화가 끝나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 영화는 줄리 델피와 그 다음에 이 남자 주인공 이름이 뭐였죠? 남자 주인공 에단 호크인가요? 예. 남자 주인공이 결혼을 한 이후의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는 그냥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다음 주 주제를 조금 일찍 얘기를 할 걸 그랬어요. 뭔가 지금 오늘 잔잔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버리고 나서 오늘은 좀 공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나. 비포 선라이즈 시즌 1, 2, 3로 나오는 게 아니라요. 첫 번째가 아마 비포 선라이즈고요. 두 번째가 비포 선셋. 그 다음 세 번째 영화가 뭐죠? 비포 미드나잇이었나요? 비포 미드나잇.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맞네요. 비포 선라이즈, 비포 선셋, 비포 미드나잇. 이렇게. 오늘 처음 보시는 분은 이렇게 평소에도 잔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평소에는 조금 제가 업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시리즈 이름 좀 헷갈리게 돼 있죠. 자, 이쯤에서 그러면 방송이 끝나기 전에 제가 다음 주 주제를 공지를 해드릴게요. 자, 자전가 14화인 다음 주에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14화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좀 더 솔직했더라면, 우리가 좀 더 솔직했더라면, 그때 우리가 좀 더 솔직했더라면 이러지 않았을까, 그런 내용들 떠오르는 게 있다면 보내주시면 제가 잘 정리해서 다음 주 월요일 밤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다음 주 자전거 14화의 주제는 우리가 좀 더 솔직했더라면. 수박님 오셨네요. 호주는 즐거우신가요? 반가워요.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저는 이제 마지막 라이브 한 곡 들려드리고 이만 물러갈까 합니다. 마지막 노래도 영화 OST 중에서 한번 골라봤어요. 오늘 주제가 영화라서 영화 OST 중에서 뭐가 있지라고 좀 찾아보는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것도 오늘 마지막까지 이렇게 남아서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좀 더 많이 나눠서 그래도 좋지 않았나 싶어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과 어떤 라이브로 함께 하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나요. 마지막 노래로요. About Time이라는 영화
OST였죠. How Long Will I Love You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조준호였고요. 매일 밤 12시 자정가로 찾아뵙겠습니다. As long as stars above you, and longer if I can. How long will I need you? As long as the seasons need to follow their plan. Be with you as long as the sea is bound to wash upon the sand. How long will I want you as long as you want me to? Longer by far. How long will I hold you? As long as your father told you. As long as you can. How long will I give to you? As long as I live to you. Say, how long will I love you? As long as stars are above you, and longer if I may. Stars above you. About time의 How Long Will I Love You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아, 노래 들려드리는 와중에도 여러분들이 계속 영화 이야기, 음악 얘기 나눠주셨군요. 에잇마일, 에잇마일 진짜 기가 막히죠. 뭔가 거기 나오는 랩을 한번 들려드리면 어떨지. 네, 모두들 잘 자요. 네, 좋은 꿈 꾸시고요. 오늘 월요일 밤인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 우리가 좀 더 솔직했더라면 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또 다음 주에 만나요. 뭐 연습해 오라고요? 아, 랩 연습해 오라고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거 영어로 돼 있는 랩을 얼마나 어려운데. 네, 다들 잘 자고 다음 주에 만나요. 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랩 듣고 싶다고요? 랩 할 수 있는 거 뭐 있는지 연습 좀 해봐야 되겠다. 한글로 계속, 아유 한글로 하면 그게 맛이 안 살죠. 에잇마일 랩은 진짜 네, 영어로 해야 제맛이죠. 인큐비카님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잘 자요.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반가웠습니다. 네. 이제 딱 20초 남았다고 뜨네요. 다음 주 월요일 밤 12시에 또 만나요. 에어비앤비 트립? 좋은 생각인 것 같네요. 네, 이제 10초 남았어요. 다들 잘 자고 좋은 꿈 꾸세요. 안녕.